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때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으로 계십니다. 이한번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번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난해 4월에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뭐였습니까?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낙태죄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4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3인이 단순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주문은 헌법 불합치로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태했을 경우에 그 헌법 불합치 판정 나기 전에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예,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아직 법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동일한데요. 네. 현재도 그 전에도 현재도 임부는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거의 뭐 모자보건법에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 거의 적용이 잘 안 돼서 거의 다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거의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금의 법 체계상으로는 어떤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자보건법에 예외 사유를 규정해 놨는데요. 네. 그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예.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간에 임신된 경우 또 그 임신이 임부한테 너무 위험한 경우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24주 이내인 경우 네. 의사의 수술에 의해서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이후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상은 허용 법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네. 허용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수사기관은 뭐 원래 있던 수사도 중단을 했고 네. 재판들도 일단은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공백 때문에 공백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는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예. 어.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 낙태죄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문에 의해서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정부가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데 예. 그동안 1년 뭐 한 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기준의 뭐 기간은 어떻게 될 건지 사유는 어떻게 될 건지 치열한 좀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최근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네. 뭐 거의 그 단체와의 소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여론 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고요. 네. 다만 그 정부 부처 이번에 그 입법 예고를 보면 법조계와 의료계를 중심으로만 일부 전문가들 논의가 있었고 네. 특히 여성 단체와는 뭐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예. 그 입법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런 그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하고 확인해 보는 그런 부처는 어디가 좀 담당을 해야 되나요? 주무부서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라든가 의료계의 의견은 듣기는 했지만 또 예. 여기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여성계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들은 잘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럼 보시는 거네요? 예, 법무부는 그래도 올해 지난 8월에 네. 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여성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 예. 의견 들었다고 하셨고요. 지금 이한분 예. 변호사께서 활동하고 계신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여기에서는 그 낙태죄를 아예 폐지해라 이렇게 권고했다면서요? 예예. 예.
그 권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무엇보다도 이 낙태를 처벌을 하게 되면 네.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낙태죄의 처벌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재생산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저희가 좀 쉽게 예.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생산권은 그 임신과 네. 임신의 중단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내가 설사 임신을 지속하기 위한 것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 재생산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학계에서만 이야기되고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안 나왔지만 이미 유엔을 비롯해서 이미 1984년부터 이미 유엔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논의가 되고 있는 다 이야기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 재생산권이라는 게 여성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게 최근에 그러면은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주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개정 아닌 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정부 안인데 예.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헌법 불합치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 뭐 요약을 하면 네. 원칙적으로 낙태죄를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형법을 원래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형법 개정을 추가로 해서 네.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담도 하고 숙려 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고 예. 15주부터 24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럼 그 사회적 그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네.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강간이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척간에 임신된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추가한 게 이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 겁니다. 네. 그럼 경제적인 사유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나와서 생각해봤더니 키우기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판단은 누가 받는 겁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예. 그러면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내가 낙태를 할 수 있을지를 법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현무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허용 사유를 넓혔지만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네. 어떤 사유, 그 주수나 뭐 이런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해서만 처벌을 면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은 어떤 뭐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헌법재판소 결정 그 이유에 따라서 너무 그 태아의 생명만 생명 기준으로 그 14주, 24주 이런 건 전부 다 그 태아를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네. 여성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여성 성인지적 감수성이 예. 별로 고려를 하지 않은 게다가 뭐 그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입법례를 너무 따라간 그런 아쉬운 입법 예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범 변호사께서는 아쉬운 입법 예고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반대적인 입장을 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생명권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개정안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또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14주 이내에 충분히 다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네. 간통을 모든 간통을 허용하고 간통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낙태 죄의 자체 형벌의 폐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낙태를 뭐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고 또 네. 모든 낙태가 뭐 아무 제한 없이 허용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반대하신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를테면 특히 종교계에서 네.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은 계속해 나가야 할 거고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네. 근데 종교계에서 국가의 법으로 어떤 여성을 처벌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낙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걸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이를테면 어떤 절차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도 절차 규정이 일부 들어있는데요. 상담이나 네. 뭐 그 숙려기간 이런 걸 통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좀 뭐랄까 유도하는 그런 유의 활동과 그런 법률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네. 그걸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건 정말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여성을 정말 출산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깊이 있는 고민을 잘 못해봐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왠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이 낳지 않겠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예. 키우기 힘들다, 어렵다, 또 그냥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 예. 이렇게 좀 그 낙태에 대한 처벌 같은 게 없어지면 너무 쉽게 임신 중절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예. 요즘 젊은 분들한테 너는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도록 장려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유인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너를 처벌하겠다. 와 낙태를 하면 처벌하겠다. 저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이 대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 친구들한테 그 젊은이들한테 더 낫도록 뭐 유도를 하고 더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 결정 이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올 연말까지 이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다른 나라 사례들이 지금 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따라가는 그 판결이 네. 그 사례들이 미국하고 독일인데 네. 그 헌법재판소도 미국의 낙태 판결과 독일의 낙태 판결을 거의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네. 그게 다 1970몇 년도에 나온 판결입니다. 아. 그리고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가 입법 예고하는 것처럼 일부 그 예외를 두게 되었는데요. 그 판결에 네. 의해서 그 상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나라 새로운 이제 20세기 이후에 20세기 21세기에 그 낙태에 관한 새로 법률을 만드는 나라들은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예전에 그 뭐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국들이 19세기까지는 여성에게 그 참정권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때 예. 만들어진 낙태 처벌 관한 법률들이 네.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서 어떤 지금 현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좀 더 네.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관념이라든가 생각을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까지 좀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미래를 좀 봐야 된다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 봐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다시 국회로 각 입법 예고를 며칠간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법률 성립을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는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 만약에 통과를 안 되고 그냥 기한을 넘겨버리면 낙태죄는 그냥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폐지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국회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여러모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정부 입법으로 지금 간 이유가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고려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네.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희망은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다음에 새로 이제 어떤 보장을 하는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네. 좀 새로 입법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국회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들을 보내긴 했었고 여론들이 좀 다 있긴 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딱 한 개 이거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딱 한 개 나왔는데요. 그 정당 네. 법률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회기 만료돼서 이제 없어졌고요. 폐기됐고요. 네.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그거 외에는 한 건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국회에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논의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이니까 한마디로 그 당 득표 뭐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워낙 그 저기 의견 대립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좀 처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도 못 했고 의견도 별로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법률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긴 해야 되죠. 네. 처리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찬반 논란이 상당히 좀 뜨거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또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인 이한번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청취자 의견들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123님은 낙태죄는 여성들만이 처벌받는 법인데 임신을 유발시킨 상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1935님, 자녀의 생명을 부모가 죽일 수 있다니요. 태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가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1523님은 낙태로 인해서 성의 무책임성과 문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걱정됩니다라는 다양한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리포터입니다.